안녕하세요. 숨겨진 건강보험의 정보를 쏙쏙 캔에서 알려드리는 건보이스 정진수입니다. 임신하게 되면 병원에 정말 자주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산모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 바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임신 출산한 분들이 진료를 받고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라는 이용권을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혜택이 대폭 늘어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어떤 혜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금액. 혜택은 뭐니뭐니 해도 돈이 최고겠죠. 1태아의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태아의 경우에는 기존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40만원씩 늘어났다는 사실. 만약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거주하는 지역이 없다면 2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둘, 지원 항목과 지원 대상의 확대. 이제는 임신출산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의료 목적의 진료비와 약제 구입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2세 미만 영유아는 약제 구입에 처방전이 필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한 가지 더, 지원 대상도 기존의 1세 미만 영유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혜택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대상도 쭉 늘어나겠죠. 마지막으로 지원 기간. 이용권 발급일로부터 출산 전후 신청에 따라 분만 예정일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부터 기간까지 혜택이 엄청 늘어났는데요. 이제 임신 출산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국민 행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요. 바우처 등록을 위한 임신 출산 확인서를 산부인과에서 직접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가까운 공단지사나 은행을 방문하셔도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 출산 확인을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에는 방문하는 방법 이외에도 공단지사, 은행에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든든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이제 소중한 나와 내 아이를 위해 부담 없이 진료 받으세요. 지금까지 건보이스 정진수였습니다.